우리가 지난 주일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삭개오와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 같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것 같은 그런 착각과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비유를 오늘 우리는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비유를 듣되 예수께서 연이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됐다. 그래서 열 명의 종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라. 그런데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기에 사절을 뒤따라 보내며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하게 했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이 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그들이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그런 거죠. 어떤 귀인이,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 열 문화를, 열 명의 종들에게 열 문화, 각각 한 문화씩 논아주고 왕위를 받아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귀족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또 뒤이어 사절들을 보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그가 떠날 때 종들에게 주었던 그 일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그 돈을 얼마나 잘 운영했는지를 보고받으면서 그 대가에 합당한 상벌을 내린다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의 주로 오셔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사실 이 비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폭군의 그 왕이 있었는데, 근데 그 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이 되고자 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야만 됐었습니다. 인정을 받아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자기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그 지위를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유대인들을 또 싫어하기도 하고 또 난폭한, 그의 아버지 못지않은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월절 때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이 아켈라오가 자그만치 유대 사람 3천 명을 죽였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왕을 받으러 할 때 유대 사람들은 한 50여 명의 사절단을 또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반려해 주십시오,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항소를 하게 되고, 그것이 또 계기가 되었는지 아무튼 로마 황제는 이 아켈라오에게 유대 땅을 다스리는 권한은 주었지만 그를 왕으로 이렇게 책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한 3, 4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 먼 길을 왕위를 받으려고 떠나는 그런 한 귀족에 대한 그 비유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이해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아켈로와 같은 난폭한 사람도 아니고 폭군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마치 유대의 왕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가시는 길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위를 받아 다시 오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마치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반역자들, 그러한 악한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또 더불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초림의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읽었던 12절에서 15절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먼 길을, 왕위를 받아 떠나는 이 귀족은 각 사람에게 똑같은 문화를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 뭐 달러라든지 외나라든지 또는 뭐 우리 원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당시 로마에 사용되어졌던 화폐 단위인데요. 문화, 한 문화는 보통 사람의 3개월 정도의 월급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죠.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8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열 사람의 종을 불러서 각 사람에게 3개월 정도의 월급을 다 미리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데, 그것은 달란트는 그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달란트는 한 15년 정도의 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보통 사람이 15년 정도 일해서 받는 큰 돈. 한 문화를 한 800만 원 정도로 보면, 그렇게 비율로 계산해 보면 달란트, 한 달란트는 한 5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그 달란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주었습니다. 차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모습은 전체는 비슷하긴 한데 달란트는 아주 큰 돈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주었지만 이 문화는 똑같이 10명의 사람들에게 차등이 없이 다 똑같이 한 문화씩 줬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귀족은 돌아올 때라고 하는 시간을 제한된 시간, 정해진 기간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가 아니라 내가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까지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을 명시했고 세 번째는 장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비록 그 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달란트와 비교될 만큼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지만 작은 돈이지만 그걸로 장사를 하라는 거죠.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장사를 해서 그래서 내가 돌아왔을 때까지 장사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라는 목적을 방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기간 동안 마치 한 문화식을 받은 10명의 종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의미한다면 이 문화는 차등 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일 수 있겠죠.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으로 주어지죠. 평등합니다. 그는 뭐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시간에 대한 느낌은 다를지는 몰라도 뭐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모든 사람 뭐 다 모두에게 공이 24시간은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문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뭐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진 그 부분.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고 정해진 기간이 있고 또 그것이 많거나 많지 않거나 관계없이 주어진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배가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 달란트는 차등이 있었다면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생명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믿음일 수 있고 기회일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목적 없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주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고 그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적과 뜻과 사명, 그 소명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사람에게 10문화, 한 문화씩 다 줬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착한 종이 나옵니다. 착한 종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얘기하십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내게는 5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는 말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10명의 종을 불러서 셈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장사를 했는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님 한 문화로 나는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두 번째 종도 나와서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두 종에게 착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 뭐 작은 액수이지 않았습니까? 작은 액수로 충성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너가 10문화를 남겼다면 10개의 고을,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정해진 기간에 그 장사의 이윤에 따라 정확하게 칭찬과 상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고 말한 그대로 주인은 돌아와서 샘을 하는데, 근데 첫 번째는 이 주인이 문화를 맡길 때 한 3개월에 그런 돈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주면서 너가 이걸 갖고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내가 그 보답으로 상급으로 너에게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어떤 분이 이 도시를 다스릴 권세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가를 계산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니까 한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한 도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윤에. 그러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만든 사람이 와서 주인님 열 문화가 있습니다 줬더니 주인이 착한 종아 너가 충성했으니 내가 너가 열 문화를 남겼냐 한 8천만 원이 10배가 되겠냐 8천만 원 너에게 8조의 가치의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8조가 아니고 10조인가요? 별로 안 놀래셔서 또 5문화 작은 거죠. 작은 건데 엄청난 상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 이 문화를 맡길 때 주인이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 이게 작은 거지만 장사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내가 너희에게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주겠다라고 말했으면 아마 이 10명은 좀 달랐을 거예요. 달랐을 겁니다. 이 문화가 누구 겁니까? 이 문화가 이거 한 문화도 주인 거고 내가 이윤을 많이 남긴 것도 주인 거예요. 그냥 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들은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뭐 먹으면 되지, 뭐 월급을 받으면 되지,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할 그런 마음. 그러나 만약에 상을 그렇게 준다는 걸 알았다면 좀 태도가 달라졌을 게죠.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10명인데 이 등장하는 사람은 3명 빼니 없어요. 이 7명은 뭡니까, 그러면? 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7명 중에는 혹시 아마 왜 등장하냐. 그 한 문화들을 까먹은 사람도 있고, 또는 뭐 그걸 까먹을 정도가 아니라 뭐 빚까지 진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건 주인 거고, 뭐 이거 해봐야 뭐가 있느냐. 그러나 상급이 그렇게 크다는 걸 알았다면 좀 달라졌겠죠. 또 그래서 두 번째, 10명의 종들 가운데 착한 종으로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한 종은, 칭찬과 상급을 받은 종은 두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은 종은 두 명 빼니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문화, 뭐 이 자그마한 걸로 무슨 장사를 하라는가? 이게 뭐 이걸로 무슨 자본금이나 될 수 있겠어? 이것을 무슨 뭐 사업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조금 주고, 우리 주인 참 인색하다. 이렇게 조금 주고 뭘 하라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그들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7명 가운데 한 명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충성을 다해서 10배를 남긴 사람과 5배를 남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명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인은 이 10명에서
이 충성심을 테스트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상급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그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능이나 능력이나 인사나 외모나 내 배경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좀 아주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든 또는 인격이 엉망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종종 우리는 조건을 내세우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가? 여기 보면 착한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하지 못한 축복과 은혜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감당해야 될 장사를 하라고 준 문화, 그 시간과 생명과 기회와 믿음을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0명 가운데 2명만이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내 시간, 생명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 직장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문화를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충성으로 증명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종이 나오고 그리고 원수가 나옵니다. 악한 종과 원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왜 내 돈을 은행에 저축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까지 함께 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가진 종에게 주어라. 그들이 말했다. 하지만 주인님, 그는 벌써 열 문화나 갖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이제 다른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은 주인이 준 한 문화를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아주 무서운 엄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문화를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뒀다는 말은 원어적인 그런 뜻으로 보면 수건으로 싸서 안 보이는 데다가 놓았다, 치워놓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하실 같은, 돈을 지하실 한 구석에 그냥 두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때 주인은 이 종에게
너가 이 주인의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해서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너는 왜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그 돈을 지하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다 맡겼으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았을 것 아니겠냐 하면서 그 가진 한 문화를 뺏어서 가진 많이 가진 열 문화 가진 종에게 주고 그리고 그 종을 향하여서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본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반역자들, 원수들을 끌어내어 심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종과 원수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이 있는가 충성하지 않는가, 주인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주인이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않는가, 그러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를 이 천에 싸서 보관했던 사람은 말은 아주 그럴듯해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는 주인을 인정하지도 않은 것이고 주인이 주신 사명을 그는 업신여긴 것이고 피한 것이고 그는 게을렀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나 상처 또는 잘못된 것을 걱정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던 나약함의 모습일 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능력이나 가정이나 믿음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사역, 내가 맡고 있는 역, 그것이 작을지라도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맡긴 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충성이어야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 명령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사명이나 기회나 시간이나 믿음이나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주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그 뜻과 목적과 계획과 관심,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어진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 성실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특히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실패한 고통보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것을 깨닫는 것이 몇 배 더 고통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없는 그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뜻을 갖고 계세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작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은 소중한 일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상급과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1952년부터 거반한 50년 동안 올림픽 있을 때마다 그 올림픽의 감동과 환희의 어떤 장면들을 다큐로 제작했던 버드 그린스펀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는
1968년에 한 마라톤 경기에 있었던 한 선수에 대한 그러한 작품이 나옵니다. 다큐가 나옵니다. 이 감독은 어떤 유명한 선수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장면도 찍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올림픽 뒤에 있는 그런 어떤 자그마한 감동 또 올림픽 정신을 또 상징해 주는 그러한 순간들을 다큐로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했던 1968년 마라톤 대회에서는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와카리라는 선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마라톤 경기에 이제 우승하는 선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시상식도 끝나고 그리고 올림픽 폐막식도 마쳤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고 경기장에는 어둠이 점점 내려지는데 이 존 스티브 와카리라는 선수는 가장 늦게 들어온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는 폐막식이 끝났는데도 어둠이 내리는데도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는 마라톤 경기 중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오른쪽 발은 분대에 감겨져 있고 피범벅이 된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쩔뚝거리고 분대에 감은 그 오른팔을 끌면서 그는 스타디움에 들어오게 됐었어요. 그를 환호해주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잊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는 계속 마지막 이 피니시 라인까지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다 끝났는데 끝까지 달렸느냐라고 질문할 때 이 존 스티븐 와카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국이 나를 이 경기에 출전시킨 것은 이곳에서 출발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이곳에서 경주를 마치라고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결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문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기회, 시간, 믿음, 사명, 직장, 가정, 교회, 사역 그것이 작을지라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그 목적과 뜻과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과 그 상급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끝이래야 끝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을지라도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믿음은 충성으로 증명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충성을 다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되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충성하여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